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MSI의 프로 B650MA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MSI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뭐 당연히 이거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여튼 제품 자체는 사실 괜찮은 편이거든요. 제품이 나빴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이 MSI 제품 중에 제일 비보드에선 저렴한 보드니까 제가 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기 전에 DB도 한번 보고 가죠. DB. 일단 이 보드 가격이 299,000원이네요 그죠? 보시게 되면 방열판 크게 두 개, 그리고 일단 지금 보드에 지금 문제가 하나 보이네요. 일단 요 보드는 보시게 되면 이제 슬롯이 지금 위치가 2번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4090 같은 경우는 기본이 3열이잖아. 3열까지 달면 이제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슬롯이 아예 없게 되버리고요. 그리고 3열이 넘어가는 제품은 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그래픽카드 사이즈를 예상을 했다면 그래픽 슬롯이 반드시 1번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 슬롯이 1번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M사이즈 제품에 한정해서는 그래픽카드 장착하는데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열이 넘어가는 제품은 달 수가 없어. 그런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끼워서 봅시다. 6레이어 제품이고요. 11페이지, 네, 11페이지.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 그래픽 슬롯이 1번이 아니라 2번에 있는 게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위치를 바꾸지 그냥.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요번 제품부터는 보드를 구하실 때 혹시나 내가 최상급 그래픽카드 쓸 생각이라면 그래픽 슬롯이 1번에 있어야지 2번에 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하여튼 아마 저 같은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이제 그 제품이 뭐 전원부는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1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드라이버 모스일 거란 말이지. 네. 일단 구성 한번 봅시다. 자, 뭐 구성품은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케이블, 안테나, 백플레이트예요. 네, 백플레이트는 뜯지 않겠습니다. 네. 좀 그리고 이 가격인데 이게 일체형 좀 해주지. 자, 그러면 뜯어봅시다 얘도. 네. 드라이버 모스입니다. 예, 11페이지 드라이버 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어떤 건지 한번 보죠. AT0012OP 안 나와. 이게 있잖아요,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드라이버 모스인 거는 맞는데 왜냐면 칩이 한 개니까. 근데 이게 어디 건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여튼 드라이버 모스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뭐 한번 돌려봐야겠죠. 또 장착을 할게요. 사양은 이렇게고요. 자, 보시면 이제 전원부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편이지만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모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이 정도 온도면 엄청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드라이버 모스가 들어갔다고 하면 거의 문제 없을 거라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요거는 중단하고 저거도 한번 돌려볼게요. 프라임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올라는 가네요. 네. 아, 물론 이게 그 현실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돌릴 일이 없습니다. 아, 근데 얘는 전원부가 계속 올라간다 지금. 아, 일단 지금 얘는 그 부하가 빡세게 가해지니까 전원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 전원부 빨로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의 환경 자체가 비현실적 환경이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블럭이 소재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소재는 아닌가 봐. 그냥 블럭의 냉각 해소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열이 누적이 되지.
아 이제 안 올라가네. 네, 그죠. 자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네, 더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MSI의 프로 B6500MA 제품입니다. 가격은 299,000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원부 블럭이 좀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650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 모스를 11개나 박았기 때문에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고, 아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 그래픽 슬롯이 2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글카가 3슬롯을 넘어가게 되면 장착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동급 제품 대비로 가장 큰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딱 3열인 제품밖에 못 따라. 4090 달 거면 이노 3D 거밖에 안 되겠죠. 3열인 제품은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딱 두 개뿐이야. 그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MSI의 프로 B650 MA 와이파이 제품입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